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피서지로 흔히 산이나 계곡, 바다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우거진 도심 공원 숲만 해도 온도가 5도 이상 낮아서 피서지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북. 차량이 뿜어내는 열기가 더해 도심 거리는 그야말로 가마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상청이 발표한 청주의 온도는 31.7도. 하지만 인파가 몰린 성안길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44도까지 올라 그 열기가 고스란히 공기를 데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더워가지고 시내에 나왔는데 시내가 더 열대지방처럼 더 더운 것 같아요. 낮 기온이 최고치를 향해 가는 오후 3시. 공원의 숲은 어떨까? 지금은 오후 3시. 가까운 도심 공원은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2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숲에 들어선 지 20분이 지나자 흙바닥 온도와 같은 28도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연 에어컨 느낌인 것 같아요. 바깥 바람 맞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원 숲은 도심 거리보다 5도 이상 낮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까운 공원에 숲만한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